열은 어디고? 장태준 과장과 김도진이 쓰고 있던 라지트입니다. 강동수 쪽에서 현장을 접수했던 걸 일단 제가 중간에서 커트했습니다. 그 두 사람은 어르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. 장 과장이 모아놓은 어르신 관련 자료들입니다. 시준아, 내가 니를 믿어도 되겠나? 내가 니를 믿어도 되냐고 물었다, 시준아. 약점을 잡혔다곤 하지만 어쨌든 저 장 과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. 절 의심하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. 그래서 옷잘 끼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? 말씀해 주십시오. 제가 뭘 하면 되는지. 장과장 밑에 있던 그 김도진이라는 놈 네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겠나? 와, 어렵겠나? 김도진은 훈련받은 특전사라. 너는 그놈 말을 우리 앞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. 우리라고 하시면 내가 오늘 어르신을 만나고 왔다. 자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두라. 이제 방문기 앞에 걸리적거리는 건 하나도 없다. 이제 치고 나가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다. 드디어 어르신을 만나셨군요. 그래. 그러고 내도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든든한 오른팔이 필요한데 재준아, 내는 네가 내 오른팔이 되면 좋겠다. 네 생각은 어떻노?